선거로 만나는 역사 속 이야기, 다채로운 선거의 세계가 선거학개론에서 펼쳐집니다. 옆길로 새는 지식열전 선거학개론. 자, 오늘도 선거 만담꾼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바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함규진 교수님, 박광일 작가님도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 세상에 나쁜 선거는 없다? 다? 입니다. 자, 세상 속 다양한 선거 이야기를 좀 쏙쏙 꺼내볼 텐데요. 자, 우선 두 분께 단도직입적으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딱 한 가지만 답해 주셔야 됩니다. 세상에 나쁜 선거는 있다? 없다? 그 나쁜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있다? 없다? 나쁜 선거는 없다. 나쁜 선거는 없다. 작가님은요? 그쵸. 인간을 배제하고 선거를 얘기할 수... 아니! 있다, 없다 먼저 이야기하시고. 나쁜 선거 있다. 나쁜 선거는 있다. 왜요? 사람이 이제 선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면 이 선거 자체가 나쁘게 변한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쁜 선거는 없다, 아? 자, 그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한테는 안 물어보셨잖아요. 저한테도 좀 질문해주세요. 그러게요. 세상에 나쁜 선거가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나쁜 선거는 없다. 없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선거의 의미가 착할 선을 썼다라고 할 정도로. 착할 선은 아니지만. 선거라는 것이 이제 선한 영향력을 준다고 봅니다, 저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언제 선거 예찬론자가 됐는지 깜짝 놀랄 정도인데요. 저는 믿습니다. 선거를 믿어요. 선거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두 손 모아 간절하게 이렇게 선거를 믿는 모습을 보니까 네.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 나쁜 선거가 있다 없다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에요? 뭐 정치인? 예술가? 축구선수입니다. 축구선수가 선거와 관련이 있어요? 네, 디디에 드록바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이제 그 축구는 사실 잘 모르는데 드록바는 들어봤어요. 굉장히 뭐 잘한다고 드록신 막 이렇게 좀 불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 10년 전에는 굉장히 이제 유명했고요. 영국 축구 리그에서 드록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의 또 다른 별명이 바로 전쟁을 멈춘 사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좀 연관이 안 되는데요. 축구 선수 드록바가 전쟁을 멈췄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전쟁과 관련해서 조국과 관련된 얘긴데요. 그 드록바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혹시 아시나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이 나라에서 우리가 먹는 초콜릿이라든가 그런 카카오의 45%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좀 길어요. 코트 디부아르. 코트 디부아르? 네. 국가대표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사건은 이제 2005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프리카에서 이제 축구 예선전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때 코트디부아르는 여태까지 한 번도 이제 월드컵에 나간 적이 없었는데 이때 이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면서 1등, 2등을 놓고 카메룬하고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갖고 경기를 했었거든요. 마지막 직전 경기에서 카메룬한테 지면서 아 이제 못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코트디부아르는 다음 경기를 이겨놓고 카메룬의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당시 이제 탈락이 확정됐던 이집트가 지고 있었던 거죠. 코트디부아르는 우리 올해 월드컵 운 없나 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이집트가 한 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 이제 우리가 나가나 보다 그러는데 뜻밖의 종료 직전에 다시 카메룬이 페널티킥을 넣었어요. 웬일이야. 여기서 이제 넣으면 끝나는 건데 네. 여기서 못 넣어요. 그러니까 카메룬은 다 잡은 월드컵 진출권을 놓쳤고 코트디부아르는 이제 기적적으로 마치 우리 도하의 기적처럼 월드컵에 나가게 된 거죠. 전 세계 모든 언론들이 딱 붙습니다. 그래서 코트디부아르 어떠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그때 그 팀을 이끌었던
드록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를 용서하고 무기를 내려놓읍시다. 아니, 뭔가 그 축구 경기하고는 되게 알맞지 않은 그런 말인데 뭐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조국 코트디부아르의 어떤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전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서 싸웠는데 당시 이제 그바그보 대통령이 이끄는 북부와 그쪽에 대항하는 남부가 내전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드록바가 지금 이렇게 기쁜 순간을 맞이해서 우리 그만 좀 싸우고 무기를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호소를 한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좀 효과가 있었어요? 어때요? 드록바의 호소가 그들에게 잠시 무기를 멈춰놓도록 했고요. 정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5년 동안의 전쟁이 그 다음 해에 멈춰지게 되는 어떤 계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전쟁을 멈춘 사람, 선수, 그래서 드디어 드록바 이렇게 이제 이름이 알려지게 된 거죠. 와,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좀 끝이 났네요. 근데 해피엔딩이라고 하긴 좀 모호한 게 네. 그게 사실은 우리가 1차 내전이라고 부르고요. 그 2010년에 또 이제 코트디부아르 제2차 내전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 선거 얘기를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내전이 1차든 2차든 다 선거랑 관련이 있어요. 선거가 어땠길래 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2002년 1차 내전 때는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바 그 보 대통령과 그 게이라는 사람이 싸웠는데 종족으로도 얽혀져 있었습니다. 가령 이제 그바그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베테족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게이 쪽은 바울레족입니다. 이 두 종족이 사실상 거의 이제 대립을 하면서 오랫동안 해왔고 게다가 종교까지도 얽혔어요. 베테족은 이제 기독교 쪽이고 바울레족은 이제 이슬람교 쪽이라 어느 쪽이 정권을 잡냐에 따라서 다른 쪽은 항상 이제 불복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결국 그 선거에서 그 게이가 지니까 인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내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드록 신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끝났다가 다시 또 선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바구보가 또 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바구보가 또 일으켜요. 그래서 2010년에 다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내전의 결과가 어떻게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2011년에 코트디부아르 공화군,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그 그바그보를 물리친 와타라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군이 네. 반군을 진압을 합니다. 두 차례나 내전을 겪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하나의 룰을 하나 세우자. 변화가 좀 일어납니다. 룰이요? 예. 어떤 룰을 세우게 되는 거죠? 선거를 해서 지면은 그냥 그 결과를 승복하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죠. 지면은 꼭 무기 들고 일어나고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도 죽고 굉장히 피해도 심했다. 우리 더 이상은 이제 일단 선거를 해가지고 지면은 그 결과는 깨끗이 받아들이는 걸로 합의하자. 그러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인데 그렇죠. 그 당연한 것을 이제 약속을 해서 그렇게 당연하게 되는 전쟁을 두 번이나 치르고 나서야 겨우 그런데요 이제 이야기를 할수록 좀 의문이 한 가지 생기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선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선거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보장해주는 가장 큰 제도 아닌가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 독재 정권에 정당, 의회, 선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있었잖아요. 그렇죠. 왜지? 독재 정권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독재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도 있고 의회도 있고 또 선거도 있다는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당연하게 민주주의의 증표가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이 선거라는 것이 있으니까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복잡한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독재 정권을 연구한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좀 짐작해 볼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예일대 이제 스볼릭 교수 같은 경우는 하루 이상 독재를 했던 사람들의 한 68% 정도는 내부의 쿠데타로 무너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브라운리 같은 사람은 3년 이상 집권한 독재 정권 한 258건 정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권력 세습 시도를 한 23번 정도 했고 그중에 9차례가 성공을 해서 한 39% 정도의 성공을 이뤘다라고 한다는 점에서 사실은 여기에 이제 선거가 개입되어 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39%의 세습 성공률이라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독재와 세습이 이 선거를 통해서 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뭘까요? 선거 권위주의랄까?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선거 권위주의? 네.
뭐 선거에 권위가 있다? 뭐 이런 건가요? 뭐예요? 그거하고는 조금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국가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권위주의 국가는 명목적으로는 국민이 주인인데 실질적으로는 소수 뭐 독재자라든가 이제 엘리트들한테 권력이 집중돼 있는 그런 국가를 이제 권위주의 국가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권력을 집중하고 독재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선거를 활용한다.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후보자가 따로 없이 대통령이 나와서 한 5년 임기라고 하면 5년 만에 나와서 저 또 뽑아줄 거예요 말 거예요 하고 물어봐요.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뽑아줄 거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 이렇게 나와줄 테니까 나한테 충성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선거 권위주의, 즉 권위주의 정권이 선거라는 방식을 통해서 스스로를 강화한다 또는 탄생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현상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독재와 세습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어떻게 흥미로운 게 생길 수가 있죠?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인지 뭐 들어는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권위주의 정권에서의 선거는 아무래도 방금처럼 무늬만 선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그래도 선거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학습이 되는 거죠. 선거를 우리는 하는 건데 이건 뭐 하는 걸까? 그냥 먼저 있던 사람 다시 그냥 추인해 주는 거야. 그냥 요식행이야. 요식행이라지만 원래는 선거가 이런 게 아니지 않을까? 다른 나라 보면은 그래도 대항 후보들도 있고 그래서 선거 전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교체도 하던데 원래 선거는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인식이 조금씩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은 국민들이 저항을 하게 되고 근데 선거로 뽑는데 또 후보자가 단순해? 그래가지고 또 저항을 하니까 그럼 복수로 하자. 이렇게 조금씩 양보를 하고 양보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독재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선거를 통해 열리게 되는 거죠. 선거로 그러니까 이제 독재 정치도 하고 선거로 또 정권이 교체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쓰인다는 건데 독재 지도자 입장에선 선거가 좀 신경 쓰이기도 할 것 같아요. 딜레마죠. 그러니까 선거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자신의 독재 권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는 어떤 도구로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선거 자체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정의 요소를 많이 가미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콩고 같은 경우는 59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이제 카빌라라고 하는 독재자와 그의 아들이 정권을 유지해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새롭게 뭔가 정치를 하자.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선거를 다 한다더라 하면서 선거 과정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기표 같은 경우 다 없애버리기도 하고 또 에볼라가 창궐했으니 그 지역 사람들은 투표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방식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후보가 당선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콩고는 건국한 지 59년 만에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 선거가 대의 정치의 어떤 기구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그렇다면 애초에 선거로 뽑힌 지도자가 독재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독재를 해서 이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자체는 순수할지 모르는데 그 선거를 참여하고 이용했던 사람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면은 몇 가지 이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일단은 견물생심이라고 뭔가 권력에 대한 욕구도 생기는 것 같고 또 쓸데없는 사명감?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를 보면은 대체로 건국한 이후에 1950년대, 60년대 독립을 한 이후에 그 처음에 독립할 때는 독립의 아버지였는데 5선, 6선, 7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권력의 속성에 맛을 들인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견물생심이 아니라 견권생심 아니에요? 도대체 권력의 맛이 어떤 맛이길래? 두 분은 뭐 아세요? 권력의 맛? 단맛입니다. 아, 권력을 좀 누려보셨나 봐요? 그런 게 아니라 보통 말을 그러잖아요. 아, 권력의 단맛을 맛보면 중독된다 뭐 그러고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또 변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선출됐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근자감이 센 나머지 착각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독재지향적이지 않았던 사람이 국민이 날 선택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사람은 국민한테 뭐라고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좀 논리를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에서도 생겨나는 현상인데요. 정치학자 중에서 질레르모 오돈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위임 민주주의라는 현상으로 붙였습니다. 5년이든 4년이든 임기 동안은
모든 권력을 국민이 나한테 허락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독재를 하는 거죠. 흔히 얘기되는 말로 히틀러도 결국은 국민이 뽑았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뽑힌 지도자가 스스로에 취해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무한히 행사해도 되는 것처럼 독재자로 흑화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독재자에 대한 권위주의에 대한 향수라고 그래가지고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을 오래 겪은 나라들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해서 민주화가 됐더니 뽑힌 지도자들이 별로 신통치 않은 것 같다. 차라리 독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민주적으로 지도자를 뽑아놓고서 좀 권위주의적으로 행동했으면 좋겠다. 그게 국민이 바라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국민이나 이제 지도자나 아무래도 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제대로 선거를 하려면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그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걸 늘 인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위임 민주주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세상에 나쁜 선거는 없다라는 화두를 풀기 위한 이야기, 옆길로 새는 지식열전 선거학개론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세상에 나쁜 선거가 없으려면 세 가지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나쁜 사람, 나쁜 마음, 그리고 나쁜 제도. 맞습니다. 이 나쁜 제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가 미비되었을 때는 선거 결과가 뜻밖의 상황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사실은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 1948년에 있었던 첫 번째 대통령, 부통령 선거. 이때 이제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출마를 하지도 않았는데 후보가 됐고, 그래서 출마도 안 했는데 떨어지는. 그게 말이 돼요? 출마를 안 했는데 어떻게 떨어져요? 1948년 대통령, 부통령 선거는 지금처럼 국민이 뽑는 선거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뽑는 간선이었습니다. 이제 대통령 후보를 놓고 뽑는데 문제는 이때 이제 논란이 벌어져요. 대통령 후보를 먼저 설정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한국인이면 누구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으니 그 사람을 한번 뽑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 할 의사가 없다면 그분을 제외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1948년에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단정, 그러니까 남한만의 선거를 통해서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조금 기다려서 북한까지 합쳐서 선거를 하는 것이 옳으냐, 이 논의가 벌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국회 안에서 의석이 300석인데 남한에서는 200석을 두고 100석은 비워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정에 대해서 나는 거부감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김구 선생 같은 임시정부 요인들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나 이 선거 참여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국회의원도 안 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실제 김구 선생이 13표를 받고요. 더 나아가서 서재필 박사가 한 표를 받습니다. 이건 무효표예요. 왜요? 미국인이었거든요. 필립 제이스. 한국인에게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김구 선생은 나가서 후보가 됐고 낙선을 했고요. 이 상황이 부통령 선거에서 두 번 더 반복돼서 이런 어떤 혼란 속에서 당시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김구 선생은 대통령 선거에서 한 번 떨어지고요. 부통령 선거에서 한 번 나갔는데 3분의 2가 안 되는 바람에 결선 투표까지 가서 또 한 번 떨어져서 세 번이나 낙선과 다름없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결국 대통령 선거를 뽑는 선거 제도가 미비하면 이렇게 의외의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나쁜 제도 역시 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라도 좀 이렇게 예비선거 같은 걸 해서 후보를 뽑고 선출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이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헌법이 없는 거를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정하는 것도, 그것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대선이 진행돼서 무효표라고 할 수 있는 13표가 이제 김무 선생한테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선거제도가 자리 잡기까지 정말로 많은 고민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연 우리가 취하고 있는 선거 방식이 맞는 건가? 최선인 건가? 그래서 계속 고민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원래 뜻에 부합하면서 또 선거를 잘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고민이 많아져가지고
최근에는 그런 것도 나왔습니다. 리퀴드 디모크라시. 액체 민주주의 뭐 그런 건가요? 철떡같이 알아드시는 네. 액체 민주주의 그게 맞습니다. 좀 딱딱한 그 지금의 민주주의를 고체로 비교를 해서 그렇다면 액체처럼 좀 효율성을 높이고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융통성을 발휘하자 이런 의미로 이제 주장이 되는 것이 바로 리퀴드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액체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역사는 좀 길다 그래요. 루이스 캐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작가인데 동화를 쓰기 전에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 캐롤이 1884년에 글을 써가지고 이제 선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자 해서 리퀴드 디모크라시 액체 민주주의를 도입하자 그랬어요. 근데 뭐 한동안은 쭉 이렇게 묻혀져 있다가 2007년에 독일의 해적당이라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데 달리 해적이 아니라 저작권법 같은 데 많이 반대해요. 그래가지고 저작권이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이 생각의 자유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해적이다 해서 해적당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는 그 해적당에서 당내 민주주의 방식으로 이 리퀴드 디모크라시를 사용해가지고 됐다고 합니다. 근데 단지 이거를 잘 적용하려면은 소위 전자민주주의적인 상당히 고퀄러티가 필요한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걸 사용하면은 충분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해서 이런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뭐 독일의 프리슬란트 주에서는 이걸 어느 정도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리퀴드 디모크라시가 뭔가? 선거에 앞서서 뭔가 정책에 대해서 투표를 한다고 할 때 찬성이냐 반대냐 거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뭐 탈원전을 할 것인가 원전을 존치시킬 것인가 근데 난 원전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다. 어떡하지? 마침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원자공학과 교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 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 표를 저 사람한테 위임한다. 그러는 거예요. 내 1표를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원자공학과 교수는 두 표를 가지고 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 표, 네 표로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교수가 또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뭐 100만 표, 1000만 표 한 사람이 그걸 행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말하자면은 잘 모르고 찍는 투표의 문제점을 보완해줄 수가 있지 않느냐. 네. 그게 하나고 선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물을 뽑는 과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능력 있고 더 신뢰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이제 새로운 대표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도 단점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예요? 일단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제 누군가한테 계속 위임을 합니다. 그런 것이 반복될 가능성이 많죠. 정치 문제가 나오면 아, 나 투표권 있지만 나 위임했는데 계속 위임할 거야. 알아서 하라 그래. 그런 식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정치 무관심층들을 많이 만들고 그들의 투표권을 독점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귀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면은 어떤 인기몰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권위적인 독재자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인구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시민의식이 그렇게 높지 않은 나라에서 하면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거 제도를 좀 더 효율적이면서 더 민주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노력은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봤고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오늘의 한 줄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오늘의 한 줄평 해주신다면요? 네, 오늘 선거, 안 진 거 잘 구별할 줄 알아야지 나쁜 선거가 되지 않는다. 선거, 안 진 거.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짜증을 내시는 거. 아니, 아니. 우리 말이었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리듬을 타면서. 작가님은요? 선거,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거짓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한 줄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선거 인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인물을 교수님께서는 오늘 좀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저는 무함마드 부아지지라고 하는 이름이 특이하네요. 네, 이 사람은 튀니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죽었어요.
근데 청년으로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전체 일처럼 뭔가 항의의 표시로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2010년 일이었는데요. 이 튀니지에서 그때 벤 알리라는 사람이 23년 동안 정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전 이 부르기바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종신 대통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아예 없애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이 사람이 1987년부터 벤 알리가 집권을 했는데 나는 선거를 하겠다. 그래서 5년마다 이제 선거를 진짜로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지율이 떨어져서 마지막엔 굉장히 낮은 지지율이 나왔어요. 89%밖에 안 나왔어요. 89%가 낮은 지지율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두 번은 100% 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89%가 나오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내가 정권을 더 조여야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좀 탄압적인 쪽으로 가고 아예 그냥 이참에 선거를 없애버려 이런 쪽으로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하지지라는 청년은 대학을 나왔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노점상을 했었는데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 노점상 거리까지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당국에 가서 항의했더니 두들겨 맞기만 해요. 그래서 이놈의 나라가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 나는 이런 나라에서 살기 싫다 해가지고 분신자살을 한 거죠. 튀니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가지고 결국은 조직적인 민중의 저항으로 나오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아랍의 봄. 그 제스민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으로 네.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벤 알리는 견디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고요. 튀니지에서 시작돼가지고 다른 아랍 국가들까지 이게 다 번져나가는 것이 그 시초를 잃은 사람이 결국은 부하지지라고 하는 한 청년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그런 그 시초를 만들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보고 싶었습니다. 네. 뭐 청년이 이끈 이러한 변화 속에서 또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광일 작가님이 꼽아보신 인물도 좀 들어볼까요? 튀니지에 부하지지가 있었다면 우리나라에도 이 학생 김주열 열사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4.19 혁명을 3.15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 반대가 이제 촉발이 돼서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네. 그 간격이 한 달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달 사이를 누가 연결을 해줬을까? 김주열이라는 인물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바로 3월 15일 당일에 마산에서 거대한 반대 시위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 학생이 실종됩니다. 이제 희생자도 여러 명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실종자가 나왔으니까 사람들은 어쩌면 그러려니 혼돈의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이 학생이 남원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였던 권찬주 여사가 사진 한 장을 들고 한 달 동안 찾아다녀 마산시내를 찾아다닙니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우간각했던 마산 시민들이 이제 이 아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 엄마를 애타게 하는 저 아이 우리가 좀 찾아줍시다. 그러니까 4월 10일쯤 됐을 때는 이 김주열은 마산의 아들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4월 11일 오전에 권찬주 여사, 어머니는 더 이상 아들을 찾지 못하고 남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11시 한 50분에서 12시 그쯤에 마산 중앙부두에서 시신 하나가 떠올라요. 네,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바로 김주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 동안 권찬주 여사가 찾았던 우리의 아들 김주열이 죽은 채로 처참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보고 마산 시민들이 다시 한번 그 3월 15일보다 더 크게 분노한 모습으로 항거하는 시위를 벌이게 되고 이 시위가 드디어 이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대학생들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월 18일 고대선거 그리고 4월 19일에 전국적인 학생 시위를 어떻게 보면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이 김주열이라는 인물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잊을 수 없고요. 나쁜 선거를 좋은 선거로 바꿨던 힘을 이 한 명의 열사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잊을 수 없는 인물 김주열을 꼽아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선거 인물까지 꼽아봤습니다. 세상에 나쁜 선거는 없다. 선거에서 비롯된 역사가 결국에는 이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 그게 이제 바로 유권자가 좀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선거개론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또 다른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